오늘의 뉴스9입니다.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공세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16억 원 축소 신고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, 국민의힘은 부총리 재직 시절 김동연 후보의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띄운 김포공항 폐지 공약이 막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이 후보는 제주 관광에 악영향을 줄 거란 비판에 대해 해괴한 주장이라고 했지만 같은 당 제주도지사 후보마저 공약 철회를 요청하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붙이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앱니다.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80%까지 완화합니다.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오늘 신청 건수는 108만 건이 넘었습니다. 지급액 규모는 6조 원에 달합니다. 칸을 휩쓴 송강호, 박찬욱 두 사람이 귀국했습니다. 송강호 씨는 박찬욱 감독과 같이 작품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